The Jeju Women Diver, along with the Dolhalabong and the Tangerine, symbolize an island of clean nature. A museum located in Guzhou showcases the women divers, showing they are still a living substance of Jeju. You can see at a glance the history of the women divers, as well as their clothing and the equipment worn while working in the water. 예, 우리 그 해녀 옷의 변천 과정을 보면 지금 처음에는 이제 해녀들이 속옷으로 입었던 이 물소종이를 면으로 된 이 물소종이를 착용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물소종이는 단점이 뭐냐면 굉장히 수온에 약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녀들이 이 물소종이를 입고는 30분 이상 물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작업량도 한정이 되어 있고 어찌 보면 그래서 자연이 이제 보호가 됐었는데 그 1970년대 초에 그 일본에서 이 고무옷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대부분 이제 제일교포들이 이제 하나씩 사주거나 아니면 한국에 있는 제주도에 있는 해녀들이 제일교포들한테 옷을 하나 보내달라 그래가지고 이 옷을 입게 됐는데 이 고무옷의 가장 큰 특징은 뭐라 할 수 있냐면 이제 두껍게 이제 그 돼 있다 보니까 체온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체온을 보호할 수 있다 보니까 이걸 한번 입으면 보통 4시간에서 5시간 이상을 물질을 할 수 있다는 그래서 해녀들한테는 굉장히 혁신적인 옷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고무옷이 들어오면서 어떤 일이 발생을 하게 되냐면 1970년대 그 신문 기사를 보게 되면 해녀들이 아, 우리 고무옷을 입지 말자라는 그 결의를 하는 어촌계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 해녀들이 봤을 때도 이 고무옷을 입음으로 인해서 자원이 굉장히 고갈될 거라는 그 위기의식이 그 신문 기사에는 실려 있는데 그러나 이제 그 워낙 대세가 고무옷을 입자라는 대세이다 보니까 그런 결의는 이제 단지 결의로서 끝나고 제주도에 고무옷이 굉장히 빨리 보급이 됩니다. 그래서 해녀들은 이 고무옷을 입음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많은 그 생산성의 효율을 얻었죠. 하지만 이 고무옷을 통해서 또 얻은 또 다른 나쁜 점이 있는데 결국은 뭐냐면 이 잠수병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이 고무옷, 이 슈트 자체가 부력이 생기다 보니까 이 나이 많으신 분들은 이 납을 매야만이 물속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큰 납추를 몸에 10kg 이상 되는 납추를 매게 되고 그로 인해서 허리병도 생기게 되는 그런 어쩌보면 우리한테 해녀들한테는 좋은 기회였지만 그로 인해서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하는 그런 어떤 시대의 하나의 모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고무옷의 변천과 같이 또 해녀들한테 도구로서 또 변화되는 게 뭐냐면 이 태왕 망살입니다. 예전에는 저렇게 박을 말려가지고 속을 파낸 다음 그거를 테를 들어가지고 태약을 만들었는데 이게 잘 깨져요. 잘 깨지다 보니까 지금은 저렇게 스트링폴로 만든 태약을 쓰게 되는데 저거는 뭐 누가 특별히 만든다기보다는 그 바닷가에 양식장에서 많이 밀려온 제주 해안에 떠다니는 그 스트링폼들을 모아가지고 그걸 칼로 깎아가지고 저렇게 천을 씌워가지고 지금의 태약처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The female diving suit has its own history and story. Each diver trims and repairs their suit. Jeju divers wear hemp, which covers their body for protection, but also for good luck. 제일 처음에 육지에서 물질 행물을 살아났지게 저 포항서 살아났는데 이제 우리 친정 작은 아버지가 원단 만드는 공장이 자퇴 살아야 그냥 그 공장 자퇴 사니까 한번 우리한테 여행을 와가지고 나한테 와가지고 일본 기술자 데려놓고 매 한번 해보라 하간데 그러면 경업생인데 그때는 기생복으로 하니까 맞자냐 막 물든 것 있고 맞는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했지만은 요즘은 딱딱 치수 제가 하니까에 그냥 좀 어딘가는 불편한지도 있지만은 대강은 다 딱딱 맞게 나와요 이거 한 78년도에 들어왔네 이제 오늘까지 고무옷의 청춘은 다 버려본 거.
Clothes wrapped in a weapon help the divers go after a life of wilderness and danger. Jeju divers, another great symbol of Jeju, is a joy and a pride for future generations.